자, 그러면 우리 언론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포토타임을 그 자리에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됐으면,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뒤에서도 또, 뒤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자 여러분 좀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무대에 있는 기자 여러분 좀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언론인들도 요구사항이 많은데 국민들 얼마나 요구사항이 많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리위원회 주최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살을 맡게 된 을지리위원회 총괄팀장 이원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사의를 맡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당대표 후보자들을 비롯한 내외기빈 그리고 전국의 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을을 위한 민생정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당대표 후보자를 모시고 비전과 계획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선 오늘 행사 진행 순서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 논의를 시작으로 내빈 인사 한 말, 환영사, 당대표 후보자 모두 발언, 후보자 대상 질문, 마무리 발언 등약 1시간 10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리위원회 초청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논의는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객석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단성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과 포국영령 그리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예빈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후보님과 선관위원장님, 그 다음 위원장님만 소개하는,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신 신기남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기호순으로 문재인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인영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문병호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은수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을지리원의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빠지신 분은 다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기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 경선 중앙당 선관위원장 맡고 있는 신나고 기분 좋은 남자 신기남입니다. 예. 예. 우선 오늘 이제 이번에 당대표 또 최고위원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각 언론기관에서요. 근데 오늘의 이 토론회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회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 미래에 대한 또 우리 진보개혁 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토론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사상, 철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정말 이런 토론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토론회가 그렇지 못하더군요. 말초적인 것, 서로 싸우는 것에 관심을 두는 이런 토론회가 되기 쉬웠는데 오늘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해 준 우리 을지로위원회에게 저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당의 정말 정체성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위원회예요. 우원식 최고위원이 결성을 했고 46분의 의원들에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 그 지지도를 높이는 가장 중추적인 그런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세 당 후보들 나오셨, 대표 후보들 나와 계신데요. 이 세 분도 지금 굉장히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파른 그런 스케줄 속에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다 우리 당의 국민에 대한 신뢰,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당 대표 후보들이 다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이 어떤 자리를 가지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새정치 민주연합의 신뢰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정치를 위한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둬주시고 건설적인 내용 있는 그런 경쟁을 벌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건 다 좋은데 룰을 변경했다, 바꿨다 이런 말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후보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의 정통성, 당의 정당성, 그리고 신뢰,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말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 여론조사에 대한 당 세칙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저희 선관위가 당 지도부에게 유권 해석을 상신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이 세칙의 설계자이자 의결자인으로서 이 전준희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셨어요. 각자가.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존의 규칙, 룰을 변경했다거나 바꿨다거나 이렇게 나가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어떤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했는데 물론 경쟁이 치열해야 흥미를 끌겠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 점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남은 며칠 이제 막바지입니다. 오늘의 이런 내용이 있는 이런 그 누구요? 지금 선관위원장이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중립성을 유지해서 원만한 경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선관위원장의 진심, 명예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는데 잘 관리하셔서 국민의 신뢰를 찾는 그런 경선을 해 주시기를 여러 후보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최고위원 이런 진정한 토론회 다운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큰 성과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요. 예, 잠시만요. 네. 네. 선거 막바지가 되니까,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원래 선거란 이렇게 예민한 시기를 거쳐야, 진정한 화합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폭넓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재작년 5월 창립 후에 1년 8개월 동안 500회가 넘는 현장 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사례 발표, 법률 상담 이런 것들이 을지로위원회 이름으로 진행됐고요. 그중에서 갈등사안 49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500이라는 숫자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을지로위원회가 현장에서 이 땅의 을들과 눈비 맞으며 함께 걸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49라는 숫자는 남양유업, 한국GM, 배상면주가, CJ대한통운, 태광티브로드, 크라운제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옷수선점, 아프리카 박물관, 롯데그룹, 삼성전자서비스, 마필관리사, 우체국 택배, 그리고 CNM까지 을지로위원회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바꿔온 희망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은 국민이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관,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을들이 눈물의 연대로 만들어온 신뢰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을지로위원회의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을지로위원회와 함께했던 전국의 을들, 노동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골목상권을 위해서 싸우는 600만 자영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 오신 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지금보다 분명히 진전된 세상을 만들어 나갈 그런 결의를 합니다. 이제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신 수많은 을들을 보면서 저희는 확신합니다. 고통받는 국민의 곁으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을지로의 길이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진짜 혁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최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하며 또 한 번의 대선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을들을 위한 예산, 입법도 번번이 새누리당과 기득권이 반대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민생은 거짓 민생이다.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역시 돌아봐야 합니다. 현장에서의 성과가 당의 철학과 노선이 되어 저들과 제대로 맞섰는가? 재작년, 작년, 연말 국회, 입법 국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지로위원회 20개월 우리가 얻어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이 새정치 민주연합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을 외면해왔다는 것입니다. 국민 속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누리당이 말로만 하는 경제민주화, 거짓 민생과 싸울 힘을 국민 속에서 얻지 못했다는 것이 을지로위원회의 결론입니다. 저는 새정치 민주연합이 혁신하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은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절박한 요구, 공정한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시장경제,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경제민주화의 갈망을 채워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삶 속으로 가야 길을 찾을 수 있고 힘이 생깁니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아래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정한 혁신의 길을 모색하는데 작은 출발점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의 당대표 후보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전국의 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대표 후보님을 무대에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해서 스태프께서는 자리를 정비해 주시고 후보님과 패널들께서는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쫀늦게 김강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 사회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는 정치평론가로 유명하신 이철희 두문전략연구소 소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토론회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을지로위원회 주최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것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와서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보던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상당히 뜨거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자가 말을 아끼는 게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토론회에 다녀보면 토론회는 복싱 경기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보여주는 장기 자랑이다.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토론회 많이 뭐 지켜보셨을 테니까요. 공정한 진행이 첫 번째 요건입니다.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자리하고 계신 좌석 배치 또 발언 순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추첨을 통해서 정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좌당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세 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고요.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요.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후보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두 개고요. 공통 질문이 두 개입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후보들께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플로어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을분들 중에 질문자를 선정해서 질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 마무리 발언, 세 분 후보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는 걸로 종료가 됩니다. 답변 시간은요, 모두 발언, 공통 질문, 또 개별 질문, 공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시간이 좀 다릅니다. 후보별로 1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지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연호나 피켓팅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패널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적힌 대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을 비대위 상임대표입니다. 임태연 대표 나오셨습니다. 을지로 의원에서 아주 활약이 많으시고요. 국회의원입니다. 은수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희망연대 노조입니다. 김한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죠. 안진걸 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세 후보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모두 발언 순서도 추첨을 거쳤는데요. 기호 2번 이인영 후보부터 시작해서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인영 후보 모두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예. 을지로 의원회는 우리 당의 비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불공정한 갑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것이 을지로 의원회가 증명한 시대정신입니다. 우리 당 안에서 어쩌면 개파와 지역주의 이것이 갑질이라면 을을 지키겠다는 민생과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대표 출마 때부터 시종일관 을을 위한 정당, 을지로 정당이 우리 당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생경제를 만들어서 갑의 횡포로부터 을들의 눈물을 닦는 정당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정당이 돼야 하고 민생 정당으로 가는 길, 이것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을 30%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을지로 의원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간접고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저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열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올려주고 또 소득, 그것이 한편에서는 가정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의 경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에 맞서서 우리 당의 민생 줄푸세의 길을 을지로 위원회가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벌과 부자의 세금은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당다운 민생 줄푸세의 길을 을지로 위원회가 선도해 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10여 초, 한 7, 8초 오버한 것 같습니다. 기회는 공정하게 드리기 위해서. 다른 두 분에게도 제가. 10초 전에 얘기하셨으면 딱 끝냈어요. 제가 피켓을 들고 사인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모두 발언입니다. 예, 우리 당이 겪고 있는 그 위기의 본질은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정당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때그때 정치 현안만 쫓아다니는 여의도 정당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다. 내 어렵고
고단한 삶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우리 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당대표 경선을 하면서 전국을 다닙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국민들이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다.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참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을지로위원회가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당과 국민을 이어주는 희망의 징검다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경제 실패에 맞서야 합니다. 서민정세, 부자감세와 소득불평등에 맞서야 합니다. 복지를 축소하려는 기도와 강력하게 맞서야 합니다.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을지로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으로 전국 시도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우리 당의 변화와 승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다 됐다고 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이게 타이머를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 근데 인영 후보랑 비슷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박지원 후보에게도 똑같은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을지로 위원회는 우리 당의 가장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특히 을지로처럼 활동을 해야 강한 야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을지로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우리 당의 가장 정체성과 합치되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을지로 위원회가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으면은 자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을들의 어려움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만은 또 여러분들 앞에서만은 이런 얘기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선관위원장이 나오셔서 갑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을이 돼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작년 12월 29일 시행한 통과된 규정이 있습니다. 박지원 후보네. 일단 모두 발언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최근에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김포 국민여론조사 집계 현황을 보더라도 지지 후보가 있습니다.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리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갑질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런 토론에도 기계적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30초 더 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변할 때 제가 페널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통질문, 사회자가 공통질문 드리고요. 후보별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전 추첨에서 답변 순서도 정했고요. 답변 시간은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만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각 후보들이 새로운 당의 혁신 방향과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지만 정작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구체적인 승리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사회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50만 명의 비정규직과 650만 명의 자영업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을지로 위원회를 잘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답변 말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후보들이 생각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승리, 선거 승리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순서도 추첨회에서 우리 기호 1번입니다. 문재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더 발전시켜서 한계에 이른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살려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소득을 높여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워킹푸어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확대, 근로장려 세제 확대,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등 사회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이렇게 늘리기 하는 것이 일자리 늘리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대형마트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자영업자 부채 대책도 마련해야죠. 통신비 절감,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걸 통해서 주급이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등 복지를 확대해서 필수 생활비를 줄여주는 것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풍부한 정책 대안들이 모여서 우리 당이 유능한 경제정당, 정책정당 되는 것이 우리 당의 승리 전략, 집권 전략입니다. 민주정책 연구원이 제대로 이렇게 잘 활용해야겠고요. 또 을주로위원회의 활동 성과가 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17초 더 쓰였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3번 박지원 후보인데요. 1분 47초 쓰셔도 되고요. 아까 30초를 깎아서 1분 17초 쓰셔도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제도가 백합되지 않으면은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필요한 법 개정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법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한유 FTA 협상을 하면서 SSM 규정 이 법을 개정해서 전통시장 상인들 권익을 보호했고 예, 농어민 소득보전 관계법률을 개정시켰습니다. 또 최근에 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도 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정권교체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하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의 진정한 권익옹호는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정권교체의 길로 가자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야당으로 있으면서도 최소한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법으로 제도로 확정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0초 덜 쓰셨습니다. 앞에 우리 직원이 10초 전에요. 발언 시간 마무리될 10초 전에 저 피켓을 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이인현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우선 비정규직을 줄이기 전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부터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산해하청 이런 불법 파견이 있을 때 즉시 고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강제를 해야 하고 또 사회보험 등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을 마땅히 줄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합니다. 임금을 올리면 근로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가 재취업의 문이 열리고 영세 자영업자도 3분 중에 2분, 2분 중에 1분이 벌게 되면 임금을 자기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생긴 이익을 자기 종업원들한테 보너스 등의 형태로 상여금의 형태로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공유해주는 것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중소기업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반적인 사이클은 일정한 의미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 당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이것만으로는 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차 산업정책을 펼쳐야 되고 제1차가 중화공업의 육성이었다면 제2차는 IT 벤처의 육성이었습니다. 제3차 산업정책은 사회서비스 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고 남북 경협을 대규모로 확대해서 한국 경제가 추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와 시간 똑같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패널들께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패널 질문은 공통 질문 두 개고요, 개별 질문 두 개입니다. 공통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연수미 패널께서 공통 질문을 해주실 거고요. 개별 질문은 나머지 세 분 패널께서 진행하실 겁니다. 우리 공통 질문 하나 하시고 답변 듣고 또 하나 하시고 답변 듣고 그렇게 하시죠. 예, 질문 주십시오. 예, 연수미입니다. 이 공통 질문 첫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말정산 13호로 폭탄이나 담뱃세 인상에 반대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야 합의사항이다 보니 여당만이 아니라 야당도 갑에게는 감세하고 을만 증세한 게 아니냐 이런 게 동조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심지어 담배 살 때마다 정치인 모두 보기 싫어진다라는 서민도 계셨어요. 게다가 새누리당이 중부담 중복지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복지 후퇴가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방침에서부터 조세 정의에 기초한 세제 정책 전환과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한데 세 분 후보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자, 질문 주셨고요. 답변 순서는 기호 3번 박지원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세 정의에 기초한 세제 정책 전환과 재원 마련 등이 필요한데 물론 여기에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 방침도 깔려야 되겠죠. 그래서 세 분 후보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13월의 세금 폭탄 저도 찬성했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도 찬성했고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찬성했더라고요. 그래놓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오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준 것은 우리 잘못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을 여러분들에게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세금 폭탄을 맞게 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반성을 하고 이것이 시정되도록 반드시 법이 개정되어서 여러분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노령화 저출산 시대입니다. 이제 부모들에게 자식이 효도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국가가 효도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젊은 부부가 기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가 길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자 감세에 대해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 2% 인하한 것만 종부세 인하한 것만 환원해도 10조가 나옵니다. 이런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 예산으로 써야 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부자 1%에게 증세해서 서민 돕겠다. 얼마나 국민적 지지를 받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나 프랑스의 오랑도 대통령은 부자 증세 실패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조화롭게 하고 최소한 법인세, 종부세를 환원시켜서 10조의 예산을 마련해서 복지비로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저희가 잘못한 것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이게 무려 42초를 더 쓰셨는데요. 제가 난감합니다.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요. 다음부터는 저도 패널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게 사회자가 쉽지 않은데요. 시간 좀 준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끝나는 시간이 있고요. 질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기호 2번 이인영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가 옳은지 소득공제가 옳은지의 논란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소득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인지 그거는 더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쟁을 둘러싸고 3분의 1은 아예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그리고 35만 원 미만이 또 3분의 1이고 대개 3분의 1이 35만 원 넘어가는 이런 대상인데 여기서 주로 논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부자와 재벌의 세금은 줄여주고 또 대기업의 영리는 무한대로 규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에게만 법치의 잣대를 세우는 이건 이제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분노한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당 다운 민생 줄푸세로 나가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리하고 구조조정을 막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500조 이상 자기 기업의 금고에 쌓아놓은 돈을 풀게 해서 사내 유보금을 풀게 해서 임금을 올려주고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일하는 돈이 될 수 있도록 잠을 깨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정의를 반듯하게 세워야 합니다. 재벌 감세 철회해서 10조 원 가까운 돈이 우리의 복지재원으로 쓰일 때 그때 비로소 서민들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3년 연속 큰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작년만 해도 정부 추계로 11조 5천억 원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15조 원에 달할 거다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복지 재원이 부족하고 지방 재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복지 확대와 함께 재원 대책으로 부자 감세 철회 그리고 고소득자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 감세 철회를 거부하고 정세 없이 135조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역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약속이 파탄이 나니까 그 부족한 그 세원을 서민들에게 전가해서 꼼수 정세하려다가 지금 국민 저항의 측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대선 2년 만에 여당 대표 입에서 정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재원 대책 실패와 그다음에 그 실패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고성장 시대가 끝났습니다. 3-4% 성장이 적정 성장인 중성장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또 지금 우리 저부담, 저복지를 중부담, 중복지 정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따라서 중성장, 중부담, 중복지라는 3중에 맞는 새로운 조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공통질문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공통질문 하겠고요. 질문 주십시오. 예. 제가 최근에 성남 중원의 모든 상가를 걸어서 방문했고요. 그 중에 만나뵌 편의점주들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본사에 그러니까 매출의 30에서 60% 정도를 본사에게 줘야 된다. 더군다나 카드를 요즘 많이 쓰는데 대기업 카드 수수료는 1.3%, 중소기업 1.7%. 그런데 이런 편의점이나 자영업 혹은 택시들의 카드 수수료가 2.7%라서 오히려 규모와 매출이 작을수록 비용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 아르바이트생 최저임금조차 챙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최저임금 200만,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자가 200만 명에 달하고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도 해결하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새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들으셨고요. 답변은 이번에는 기호 2번 이인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앞에 답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이것을 제가 최초로 법을 발의했었습니다. 임금, 고용, 투자를 제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말 그대로 임금을 올리고 또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적인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이익과 초과 이익, 특히 이 부분들을 중소기업과 쉐어하는, 공유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이 있으면은 세제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마트에 이윤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보수당 정권에서도 도입됐던 그런 정책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고안한 것을 영국의 대처 정부도 사용했던 것이고 정운찬 전 총리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런 그 발상을 가졌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영세 상인들의 이윤을 높여서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한테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약자 고통 분담의 악순환을 우리가 모두가 막아야 합니다. 제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사와 대리점, 또 가맹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입법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을지로 위원회에도 갑을관계 기본 3법을 발의해서 개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대 통과되면 이 법안의 처리부터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자영업자들의 보호장치를 두텁게 해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실업보험 또는 실업구조 제도를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당의 중소상인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영업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종별, 지역별로 중소상인들을 조직하게 해서 발언권도 키워나가고 그 협상 능력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 그와 별개로 청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또 우리 당이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근로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 법률 구조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으로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는 당내 민생 상황실을 만들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점검해 나가고 국민들한테 보고하겠다. 이런 말씀을 박원순 서울시장과 나눴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실 IMF 외환위기 때 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저는 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세상인의 카드,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저는 18대 원내대표 때 전국 외식업자 연합회와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 이것을 법안으로 백합하기 위해서 법안도 만들었지만은 새누리당에서 대기업은 싸게, 영세기업은 비싸게 받는 수수료를 잘 인하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생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는 물론 자영업자가 마음대로 소신껏 사업할 수 있도록 꼭 법제화하고 청년들을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후보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은 했고요. 이제는 개별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세 분 패널들이 두 분 후보를 지목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지목되신 두 분은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로 동일합니다. 임태현 우리 패널부터 질문 주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질문 주시는지부터 좀 지목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박지원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중소자영업자 문제는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유통재벌들 그리고 사법부까지 일치단결해 가지고 을을 죽이고 재벌들을 비호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사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 일까지도 위법이다라고 판결을 할 정도로 아주 단일화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당과 그 중소자영업자 부분들은 이렇게 단일화되어 있는 그 재벌 비호 재력에 비해서 흩어져 있는 형국이고요. 특히 50, 60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소외되어 있고요. 근데 을지로 위원회에서 그런 그나마 이제 현장 중심성을 가지고 많은 성과들을 거둬냈지만 또 한계도 있었죠. 사안 자체가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게 좀 사후 처리적인 성격이 강했고 또한 법안들이 대부분이 불발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그 만약에 박지원 후보님에서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을 당내 구조에 받아들여서 이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당내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대표가 되시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SSM법 통과시킬 때 많이 논의했죠. 결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야당은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놓아도 정부 여당에서 협력하지 않으면은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료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문호를 개방하고 또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도 그래도 박근혜, 이완구, 김무성, 유승민 이런 노련한 분들을 상대해서 싸우고 협상하는 데는 박지원이 최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EU FTA 통과시키면서 SSM법,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했습니다. 농산물 보전법을 통과해서 농민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협상을 통해서 국회에서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을들이 국회에 당당하게 입성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는 길도 만들겠다. 이런 말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태현 대표 질문 다른 하나 더 있죠? 예. 예,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 이인영 후보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486을 대표하는 주자로서 민생정당을 하겠다고 사자후를 계속 토하셔서 저희는 반가운데요.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예, 근데 그 을지로위원회에서 많은 싸움을 했는데 정책적 성과로서 저희는 법률로 제도화되어야 될 중소상인 그 보호법률 법안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3년째 그냥 잠자고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그 다음에 남용료 방지법이라고 했던 그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기업 상품 공급점 같은 변종 SSM을 규제하려고 했던 유통법, 그리고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말 중에서 독일식 상권 영향 평가제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이인영 의원님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심 있는 법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법률들이 지금 새누리당에 의해서 계속 방해받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방해받는 건 외부적인 거고 내부적인 요인은 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면서 당 대표가 되시면은 이런 그 중소자영업자 보호 법률들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통과시킬 것인가라는 어떤 생각을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2012년에 제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160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규모 이상의 준대규모 점포를 대규모 점포에 포함하고 영업시간 총량제 또 의무 휴업은 최근에 그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과세하는 이런 방안들도 모색하고 있는데 굉장히 짝퉁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을 또 이른바 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이런 것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격차를 만들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만드는 이런 것들로 흘러가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금융소득 고소득자한테만 유리한 그래서 소득 격차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부동산까지도 포함하면서 기업의 어떤 회피처로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관련한 그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법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그 정기국회에서 정기국회 전까지 통과시키는 걸 분명한 목표로 삼되 되지 않으면 정기국회에서 극대화된 그 쟁점으로 삼고 내년 총선에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법제도 자체로 확실하게 바꾸는 이런 장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태현 대표 개별 질문 시간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는 좀 좌클릭을 해서 우리 김한희 패널의 개별 질문 하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 드리는지 제목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문주인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정당, 스마트폰 정당, 뭐 IT 정당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잘 참여하지 않고 이런 거는 방법을 몰라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 내용과 철학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것이냐, 이게 비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분들이 저희 이제 그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 방문하시고 힘을 주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실 때 그 을지로위원회 소속 개별 의원들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표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당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스마트폰 정당, 뭐 플랫폼 정당 이런 부분들에 깃들어 있는 이런 내용과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그런 내용과 철학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어떻게 표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주십시오.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비정규직 등 어려운 민생 현장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스스로도 약자 편에 서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도 현장을 가장 많이 찾은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대선 끝나고 난 이후만 봐도 평택 상용차 철단 농성장도 방문했었고요. 대한문도 방문했었고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지정 촉구 농성장 거기도 방문을 해서 잠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신라대 청소용역 노동자 농성장 그래서 우리 을지로 위원회가 해결한 사업인데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또 카트 시사에 참석했죠. 세월호 광화문 단식에도 동참했고요. 국회 내 청소 노동자 아들하고도 자주 만남을 가졌고 CNN
용성장도 방문했고 그것도 우리 을지로 위원회가 해결해낸 건입니다. 이런 뭐 현장 방문 꾸준하게 저는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을지로 위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일이 현장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그 플랫폼 상으로 우리 을지로 위원회가 해결해야 하는 모든 을들의 문제가 다 글로 다 모이고 거기서 함께 논의가 되고 또 을지로 위원회가 그것을 통해서 소통해 나가고 물론 그 플랫폼은 을지로 위원회가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정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프라인 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플랫폼 하나는 을지로 위원회에 최우선적으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예, 박지원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을지로 위원회가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 을지로위원회가 그동안에 그 저희 희망연대 노조만 해도 CNM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 LGU 플러스 등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해 주셨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여러 지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고요. 그래서 박지원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을을 지키는 길을 분명한 정체성으로 하고 있는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투쟁이나 여러 호소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제 비례대표 추천이나 할당 방식, 뭐 당의 역할을 지역으로 분할하겠다라든지 이런 공약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약들 외에 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이런 공약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 문제와 함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을지로가 반이라도 했다. 이건 굉장히 성공했다고 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속하고 한 가지도 안 지켰습니다. 세비 30% 삭감하겠다.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을지로는 역시 반이라도 지켰다고 긍정적 평가를 해줘서 감사하고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을 지키는 이러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거듭 비정규직을 김대중 정부에서 IMF 외환위기 극복 때문에 양산시킨 것 사과드리고 앞으로 저는 제가 원내대표 때 우리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에게 우리 당만이라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 이런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당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제1성으로 당직자 전원 사표 내라. 이러한 갑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 경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박지원이는 그러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예정된 시간보다 지체되고 있는데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진걸 참여연대 처장 질문 주시는데요.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아주 떨립니다. 네, 뭐 저는 이인영 후보님과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되시는지 간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주 처절하고 철저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력하게 호소드리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민생고와 양극화 시대에 말로나 신용으로나 또는 몇 가지 정책으로 민생정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청년들과 무조건 함께해야 되고 24시간 함께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탁드리면서 이인영 후보님께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는데 이렇게 좀 날카롭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대 세대 대표적인 정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민생 문제, 노동 문제, 서민들의 이 생존권 문제를 만약에 반독재 민주화운동했던 그 치열함의 절반이라도 사용했다면 저는 제1야당이 이렇게 헤매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말로야 민생, 노동, 서민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대세대 정치인들이 민생 문제, 노동 문제, 서민 문제 해결에 앞장섰는지 내일처럼 생각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민생정당, 노동정당, 서민정당, 노동자 시민의 생존권 최우선한 정당으로 만들 것인지 그 보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 스스로 자원해서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으로 그걸 이렇게 뭐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떠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왜 스스로 찾아간 상임위로 만들었는지 꼭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대표가 되어도 저는 그 환경노동위원회에 일할 겁니다.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간사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도 두 번 했었는데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서 거기서 더군다나 간사까지 자임하면서 한 이유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방 대표 되지 않고 민생 현장에 찾아가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번 그 경선 과정에서도 시종일관 내내 선거 활동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이 있는 현장, 그리고 상인들이 있는 영세 상인들이 있는 현장,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 현장, 아르바이트가 직업인 150만 명이 넘는 그런 알바 노조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의 그 경선 과정이 민생과 함께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이런 경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만 그대로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 문재인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인영 후보님께서 비정규직 중소상인 청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가장 또 신경 써야 될 우리 계층들은 바로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집이 없습니다. 중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자기 건물이 아닙니다. 뭐 국제시장에 꽃분이네 쫓겨난다는 것도 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님은 예전부터 경제민주화, 중소상공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 경제민주화가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레토릭처럼 들린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냐면 정말 현실에서 지금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거세입자고 상가세입자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는 문재인 후보님께서 올인하셔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느낌에 그런 문제 관심이 있지만 올인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데서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과 또는 문재인 후보님의 간극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세입자를 위한 정당이 돼야 된다. 아, 전월 상한제 해야지. 상간대차법 개정해야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고 실력으로 보여주고 성과로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책임있는 정당,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개선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경제민주화 문제 또 세입자들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데 올인하지 못했고 좀 무기력했다라는 비판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은 그 집 없는 선민들을 위해서 뭐 전월세 상한제, 또 임대차 계약 뭐 갱신 청구권제, 임대차 등록제, 주거복지 기본법
이런 아주 실효성 있는 법안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도 내놨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관철해 내지 못한 거죠. 저는 우리가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할 목표를 좀 분명하게 정하고 또 우리가 두루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법안들을 또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그렇다면 우리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의 그 이 부동산 여러 가지 대책법들, 임차인들 보호하는 법들하고 그것이 서로 연계되고 교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어야 되는데 저쪽에 부동산 3법은 통과시켜주면서 우리 법안들은 그냥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법안들을 우리 당이 최우선적으로 관철해야 할 입법 과제로 천명하고 이것을 저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법안이나 사안들하고 반드시 연계시켜서 우리가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의 힘으로도 꼭 관철해내겠다라는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체제를 바꾸고 싶은 그런 그 어떤 내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진행상 제가 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세 분께 공통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로어에서 미리 지정 토론하실 분들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질문을 직접 육성으로 들을 시간은 없어서 서면으로 저희가 후보께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생략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새 지정 토론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끝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고요. 플로어에서 질문 주신 것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답변까지 섞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기차 시간이 또 잡혀 있는 후보가 있어서 부득불 시간 제약에 어떻게 어길 수가 없다는 말씀 양해 말씀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은 기호 3번 박지원 후보부터 듣겠고요. 1분 30초 꼭 좀 지켜주십시오. 예, 발언 주십시오. 지금 마무리 발언합니까? 네. 이 플로어와에서 질문 준 것은 답변하지 말고 포함시켜서 해주십시오. 예. 1분 30초 내로. 예, 죄송합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저에게 전국 공무원, 공무직 본부 이태희 본부장이 학교에서 장애인 교사들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영양사, 비정규직 교사들이 있는데요.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학생들에게 비정규직을 가르쳐주면은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교육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은 시정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최근 목포에서 독서 지도교사 7명을 해고를 시켜서 전부 복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저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을이 되고 보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진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언론 보십시오. 신기남 선관위원장과 박지원이 또 충돌했다. 이것만 날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선관위원장이 왜 여기 와서 그런 문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시간 있으면은 기초단체장이, 국회의원이, 심지어 선관위 간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걸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연히 작년 12월 29일 통과된 그러한 세칙이 있는데 없다? 그리고 이거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실시했는데 안 했다? 명예를 위해서 말하지 마라? 이건 진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고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하루 전에 규정을 바꿔버리는 나라는 정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습니다. 불리하다고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거짓말해서도 안 됩니다. 또 한 번도 실시 안 했다고 실시한 것을 최근에 한 것을 없다고 부인하면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또 언론을 의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을의 슬픔을 제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당했습니다. 꼭 개선하는데 이 박지원의 정치 생명을 걸고 정권교체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정치를 후련히 떠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호 3번 박지원 후보 딱 두 배 드셨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뭐 제어하기 어려워서 시간 다 드렸습니다만 남의 두 후보께서도요 동일한 시간 쓰십시오. 기호 2번 이인영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전국 그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의 질문입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간접 고용 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에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매우 적은 게 사실입니다. 합법적인 그 노사관계 설정이 어렵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법적인 교섭 대상이 불분명해서 노동상권이 제대로 보장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은 지금 뭐 CNN 등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또 교섭 요청은 한 번도 안 받고 용역업체 변경을 통해서 아예 초장에 그 무력화시키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빈발하고 있고요.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퇴보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뭐 진심으로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좀 법을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원청까지 사용자의 범위 또 책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입니다. 또 부당노동행위 개념을 확대해서 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노동상권의 적용을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길을 터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다시 뽑히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법인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증세하면서 복지 비용을 부담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노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가 폐지되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서의 그런 증세 없는 그 복지는 거짓이다. 이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매우 성급하고 저는 정의롭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재벌 감세,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철회해서 조세 정의를 분명하게 세우고 또 국가 재정 배분 전략을 변경시켜서 복지 재원을 우선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증세를 통한 그 복지의 확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네. 정의로운 길이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민생정당, 현장정당, 그리고 생활정당,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인사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지원 후보께서 일어나셔야 되는데요. 문재인 후보 마무리 발언 일어나시면 또 오해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안내 말씀 미리 드립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거든요. 교통 시간 때문에 그렇답니다. 좀 양해로 박수를 좀 보내주시죠. 예.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3분 쓰셔도 됩니다. 예, 조배원 전국 패션 소상공인 연합회장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이 중소상인들이 그 유통대기업으로부터 이게 침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유통대기업을 뭐 시장자유 또는 영업자유 이런 명분으로 중소상인이라고 마구 경쟁하게끔 이렇게 내버려두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 대형 유통업의 어떤 입지를 제한하거나 허가제를 도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규제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 대형 유통업체 신규 입점은 허가제로 바꾸겠다라고 공약했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업종에는 이런 유통대기업이 영업할 수 없도록 진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또 공약을 했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했던 대선 공약들 제가 관철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을들, 또 이 땅의 모든 미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표가 돼서 우리 당을 바꾸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양극화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낡은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힘겨운 삶을 바꿔달라는 간절한 바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의도에만 머무는 대표가 아니라 국민 속에 함께하는 그런 대표가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자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 마무리 발언까지 저희가 준비한 것은 비록 다 소화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진행이 좀 부족했고요. 준비가 좀 다소 부족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세 분 후보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패널 네 분께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담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 사회자를 어렵게 맡아주신 이철희 동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님께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그 후보님과 사진 찍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후보님들은 좀 이렇게 양해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신 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일반노조 순실대 보내서 오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집본부에서 오셨고요. 건설노조에서 오셨고 희망연대 LG유플러스 지부 SK브로드밴드 지부에서 오셨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오셨고요. 국회 환경위원 노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한국도로공사 순찰원 노조, 도로교통 노조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패션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고물상연합회, 폐주시집 노인 시민연대, 자원재활용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그리고 노원구 대의원들께서 오셨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